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 누구나 주목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기업,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과 유착했었던 것,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 진실을 보도해야 하지만 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걱정했던 언론 등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러한 병폐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가습제 살균제 피해, 구의역 참사 등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 국내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진 관측 이래 최고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여전히 무능력했고 국민들의 불안도 여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병폐를 낱낱이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곳곳에서 가로막혔고 이제는 아예 막을 내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한다는 희망을 품고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특조위가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고 특조위는 그동안 성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였으며 특별법 해석상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가 다 끝났고 따라서 활동 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는 더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특별법 제7조는 이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죠? 예, 세월호 특별법 7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될 터인데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4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정확한 존속기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해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이 세월호 특별법과는 그 법과는 규정 형식이 다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부칙에 명확하게 위원들의 임기 개시를 법 시행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명문 규정에 의해서 그 위원들의 임기 개시를 위원회 구성일로 봐서 그 기간을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부칙에 있는 위원회 임기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꼬리를 가지고 오히려 몸통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라 함은 최소한 특별법 제6조가 규정한 것 같이 17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인적 자원이 준비되고 예산이 구비된 시점일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예산 중에 하나만 없어도 위원회는 운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내에 비춰봤을 때 특별법에서 말하는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시점은 결국 조사를 위한 인적, 물적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뭐 그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지위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 지원 절차라고 볼 것입니다. 이 인적 물적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 활동 기간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행한 위원회 행위 효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 활동 기간과 맞지 않는다면 위원회 임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혹여 위원회 새로 선임하거나 위원회 임기를 늘려주는 식으로 해야지 위원회의 활동 기간 자체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말이 되는 해석 방식입니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어떻게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법문에는 본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된 해석 아닙니까? 근데 특별법 6조 5항을 보시면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위원회 임기도 연장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위원회 임기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칙에 있는 위원회의 임기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다른 정부 기관에 있어서 정부의 기관의 수장의 임기가 끝나면은 그 기관의 활동 기간도 당연히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른 그 법이나 다른 그 기관과 비교해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죠. 과거에도 진상규명과 관련된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특조위와 같이 존속기간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시행일이 2000년 4월 13일로 되어 있지만 위원 임명이 마무리된 2000년 8월 28일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도 법 시행일이 2004년 9월 23일이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 뒤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30일로 삼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법 시행일을 가지고 단순하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나 존속기간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돼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서 기간을 기산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른 법들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에는 부칙 3조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부칙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시는데 위원회 임기를 규정한 부칙이 어떻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나와주시죠. 총리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진상규명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에 조타수가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보건성을 상실하였던 것이죠. 불법 증축 또 과적 이런 것으로 인한 선박 보건성의 악화와 고박 불량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한 점 또 조타 미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대법원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판결하면서 정부가 주장한 침몰 원인 중에 조타수의 조타 미숙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증축이나 과적 등의 선박 보건성 악화 문제 그리고 고박 불량 문제는 다 인정을 하면서 조타 미숙 부분에 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걸 판단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의견을 다른 의견을 낸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타 미숙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계 고장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아, 총리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죠? 아, 물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법원의 저 판결에 따른다면은 조타 미숙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된 것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지금도 조타 미숙이 아주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다른 판단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안의 진상의 규명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법원이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자, 검찰이 수사에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를 거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결론이지 검찰이 주장했던 공소 사실이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 원인들을 검찰은 기소했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했고 법원이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조타 미숙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부분에 관해서만 기계 그렇습니다. 고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죠.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검찰의 기소를 인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총 3번 평형수의 무게를 발표했는데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무려 128톤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검찰조차도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평형수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위는 강제로 종료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고 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타 미숙 문제 때문에 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혐의를 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요한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조타 미숙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기계 고장 등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이상 침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특조위 진상규명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정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협조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했고 또 특조위를 위해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물론 특조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고 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세월호 특조위가 수백억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누군가의 말처럼 진짜 특조위가 수백억의 예산을 썼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특조위의 151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51억입니다. 이것은 특조위가 요구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의 42%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신청한 예산을 기재부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부가 신청한 예산의 100분의 1, 10분의 1을 인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렇습니까? 많은 예산 요청을 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정된 예산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61억 7천만 원인데 이 예산에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비, 종합보고서 관련 예산, 위원회 백서 발간 사업비, 자료조사 정보관리 시스템 사업비 이런 것이 전혀 이 모든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필수 사업비, 특히 그중에서도 인양된 선체를 정밀 조사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봤을 때 정부는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자꾸 이제 여러 부분 중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 세월의 원인에 관해서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많이 다뤄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 여러 가지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것도 여러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문제, 조타 미승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아니니까 이거 진상규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지원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당국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저는 막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는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인력 지원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조위에는 진상조사 담당 최고 실무 책임자로서 진상규명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 진상규명국장을 현재까지도 대통령은 임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선 뭐 능력이 적합하느냐, 그다음에 그 검증에는 잘 통과가 됐느냐, 또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만은 보통 평상시 하던 그런 인사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미 세월호 활동 기간이 끝났기 아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상규명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인사혁신처의 검증 절차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진상규명국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특조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서 공무원 48명까지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 파견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9명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8명 파견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파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테면 이제 검사도 정원이 2,100명이면 지금 2,000명이 채 안 돼 있습니다.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인력 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인력 충원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뭐 그런 저희 지원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는 적임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검토에 있다가 검토에 있어서 충분한 원하는 그런 인원들이 다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가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력 지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요. 특별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파견된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9일 날 폭로된 해수부의 문건에는 특조위가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것이 보도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실제로 BH 조사 결정이 있자마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퇴 의사 표명을 했는데도요? 해수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보도에는 작성 문건자, 문건 작성자 이름까지 적시해서 보도가 됐었는데도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본 그 문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렇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국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처럼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가 나서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특조위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단 한 번도 온전한 모습으로 구성이 완료된 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특조위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해경의 세월호 공기 투입은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형 쇼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었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을 286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410톤이 적재되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성과들이 있다는 것은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앞에서 언급한 특조위의 성과는 앞으로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장관의 위치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법무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특조위가 지난 6월 28일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은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 3개월 내로 수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9월 29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발한 것도 특조위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시 유의미하게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장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비애감이 듭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일부입니다. 이때 대통령의 말씀과 지금의 제 마음이, 아니 많은 국민의 마음이 너무도 같다는 그 사실은 저를 아이러니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부디 2년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께 다짐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된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뿐이며 국민들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평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서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데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다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